근데 어쨌든 오늘 미국 시장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미국 네. 시장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희망 고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요? 될 듯 아, 미중 안 되는 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네. 어제는 뭐 그냥 그렇게 좋은 뉴스가 안 나오고 중국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둥 뭐 이런 정도의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역시나 안전자산 소폭 더 강세를 보여주었고 네. 위험자산 근데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던하게 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뭐냐면 아, 마치 골디락스 그냥 따뜻한 방 안에 앉아가지고 따뜻한 뭐 차가운 식혜를 먹는 것 마냥 그런 미국 시장 그런 분위기예요. 금리도 안정이 됐고 뭐 지표도 뭐 크게 별일 없고 미중 무역은 설마 안 깨지겠어 뭐 이러면서 방구들에 앉아가지고 차가운 식혜를 먹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 자산도 별로 걱정도 안 해요. 그렇고 안전 자산은 되나 했는데 그렇다고 예전처럼 격렬한 반응이 너무 이미 한번 8월 달에 격렬하게 채권 시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네. 지금 완만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눈에 띄는 정도 수준까지는 또 아니고 그렇다고 위험자산 빠지지도 않고 그냥 소소하게 그다음에 환율은 그냥 그대로 가고 있고 네. 역시나 한국 시장은 위안화 그 미중 무역 관련해서 위안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또 한국 시장은 위안화의 영향을 또 받고 있는 이런 구도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다들 그 큰 폭의 그 상승은 아니에요. 그냥 네. 제자리 뛰기 줄넘기 하듯이 제자리 뛰기예요. 네. 그래서 S&P 500은 0.05% 상승했습니다. 3122 다우는 0.11% 28,036 나스닥은 0.11% 8,549 그다음에 네. 러셀 2000은 0.27% 하락함 네. 1,591을 보여주었고 유럽 시장도 그만합니다. 지금 뭐 보수당이 영국에서는 12월 선거에서 이기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파운드화 강세 정도 되는 것 그런 정도만이 그 좀 다른 흐름이고요. 바로 이런 흐름들이 조금 반영되면서 달러 가치는 소폭 하락.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뭐 다른 그 통화는 뭐 그렇게 크게 변동하는 것은 아닌 상황. 원화 환율은 1167원 28점. 달러 위안은 7.02원으로 오히려 소폭 약세. 이런 정도로 보여줬고 금리물들도 1% 아 1BP대 수준의 하락. 채권 가격 상승. 네.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네요.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어제와 거의 똑같은데 그제하고 비슷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 네네. 근데 이제 이게 희망 고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관련해서 만약에 틀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틀어지면. 네, 틀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고민도 사실 좀 됩니다. 이게 충격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하웨이 60일 그 규제를 좀 연장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하웨이 네. 규제를 연장하는. 네. 하웨이 90일인가? 네. 90일이네요. 90일을 네. 연장한다는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자꾸 좀 뭐라 그럴까 역시 이거예요. 매도 한 번 매는 항상 아팠는데 학생 때 맞아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뚜껑을 딴 향기. 향수를 처음에 맡을 땐 되게 독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무뎌지는 네. 그런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무뎌진 상황인데 여기서 큰 변동이 있으면 한번 시장에 타격을 입힐 건데 지수가 고점일 때 안 좋은 뉴스가 항상 발생을 했고 무역 관련해서는 안 좋은 뉴스가 떴기 때문에 네. 미국 지수가 이제 쉬지 않고 지금 쉬어야 될 시점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미국 지수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 떨어졌는데 네. 기술주들은 뭐 그다지 나쁘진 않았고 특별히 AMD가 잘 오르네요. AMD 또 올랐어요? 또 올랐어요. 3%. 계속 좋은 양상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인텔이 신제품 발표를 하고 해야 한국의 반도체 상황들이 풀리고 2020년도 한국 그 시장에 EPS가 증가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싸지게 될 터인데 참 인텔 참 못하네. 아직도 안 나오네. 지금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인텔은 별로 안 오르는 모양이군요. 네. 네. 인텔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디즈니가 올랐네요. 디즈니. 예, 디즈니는 올랐고 디즈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분위기 좋아요. 뚜껑 열자마자 천만이니까. 네네. 네. 디즈니가 다 먹지 않겠어요? 뭐 애플도 그 충성도 매우 높은 고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던 시장에서 붙인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제가 오늘 잠깐 얘기하고 싶었던 아니, IP가 부분들. IP가 없잖아. IP가. 콘텐츠. 그 붙이면 뭐 구글은 콘텐츠가 있나요?
빅데이터가 있지. 네. 그러니까 그 물론 고유한 콘텐츠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은 아이튠즈로 쌓은 업력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폼팩터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거에서 살짝 바꾸는 거죠. 네. 살짝 바꾸는 거. 그렇다면 이거는 뭐 폼팩터라기보다도 소프트웨어 쪽의 환경이긴 하지만 네. 마치 폼팩터로 환원을 쳐서 생각을 해보면 애플 같은 거는 애플 TV로 갔을 때 전혀 생소한 것을 하니까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상당히 사용하고 있었던 아이튠즈라는 저변을 깔아놓고 있어서 약간 하나 더 붙인 겁니다. 당장에는 디즈니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아이튠즈로 구축해놓은 강력한 그 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만만치 않은 적수가 될 것이다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디가요? 애플이요. 애플 총 매출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 특별히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소프트웨어 뭐가 있어요? 애플이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 앱스토어에서 팔리는 거에 수수료 떼 먹는 거?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네. 저기 그 뭐죠? 클라우드도 있고. 아, 예. 아이 저기 저 아, 아이튠즈도 있는 거. 아이튠즈가 전부 그거잖아요. 네. 아. 아이튠즈. 아, 뭐야? SHD 애플 아이튠즈 접었는 데는 뭐야? 응? 네. 애플이 아이튠즈를 접었어요? 저건 아니죠. 네. 아이튠즈 계속 하죠. 네. 아이튠즈를 접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시장이 소프트웨어 시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비중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내일 말씀드린 여기에 추가적인 강력한 웨어러블이 발생했다는 게 웨어러블 있어요. 이건 내일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거 재밌어요. 이게 저는 항상 한 발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폼팩터 변화에 대해 상반기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한국 휴대폰 폼팩터 변화에 대해서 상반기 말씀드렸고 그게 지금 터진 거예요. 그렇죠? 항상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먹을 건 없다. 근데 사람들의 대중의 관심은 언제? 지금부터 폼팩터 관심이 시작이 될 겁니다. 네. 대중적으로는. 그러면서 열광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부터. 왜냐하면 네. 주식시장이 올랐으니까. 대중의 심리를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대중보다 앞서 있어야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후반이냐? 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간 선도적인 방송이잖아요. 네. 가장 앞선 방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경제 증권 쪽에서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 얘기했다고 모든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정도 수준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반 보도 채널이나 이런 쪽에서 관심을 세게 가지면 이제 끝물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문가에서부터 점차 밖으로 뻗어나가면서 일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슈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은 됐는데 진행률은 조금 더 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 한 내년쯤 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보면 이 폼팩터 관련해서 물린 사람들이 계속 물어볼 거야 우리한테. 폼팩터 어떻게 해야 돼요? 폼팩터 변화에 투자했던 거 어떻게 뭐 예를 들자면 폴더블. 네. 폴더블 투자해서 물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단계는 폴더블이 숫자를 만들어주는 거에 따라서 주가는 바뀔 겁니다. 우린 내년도에 그거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네. 폴더블이 숫자를 만들어주는 거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금은 기대감으로 내년 걸 땡겨왔어요. 숫자 안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출시를 해야 숫자가 나오지. 출시를 안 했는데 무슨 숫자가 나와. 내년도에 숫자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주가는 언제 가장 화산처럼 불 붙느냐? 기대감이었을 때. 우리가 대표적인 업종이 어디예요? 바이오. 네, 바이오였죠. 삼성 나오니까 다 끝났. 모든 게 끝났잖아. 모든 게 끝난 거잖아. 그죠? 숫자가 네. 안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IT는 좀 달라요. 기대감을 땡기기는 땡기는데 요 다음 국면에 그것이 구체화되는 그 상황에서 숫자가 많이 나오면 한 번 접었다가 다시 가요. 지금 그 업종은 뭐예요? 5G예요. 네, 5G는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매출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지금은 공백기인 거예요. 지금 쉬어가는 구간인 거죠. 근데 매출이 나와서 정말로 가셔야 되면 그때 다시 가는 거예요. 요 흐름들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투자자분들이. 제 생각에는 여기 업자들은 이미 뭐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살짝 설명드렸고
미국 시장 다시 정리를 해서 보면 네. 뉴욕 부총리 그 신화통신에서 발표한 건데요. 스티브 무누신 장관하고 16일 통화를 했고 양측 1단계 합의를 둘러싸고 각자의 핵심 관심사에 대해서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한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뜨거웠던 얘기는 역 RP 중국에서의 역 RP 금리를 2.5에서 2.50으로 내렸다. 근데 이게 4년 만에 있는 완화책이다라는 네. 거죠. 그런데 또 이달 초에 인민은행에서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에다가 또 4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요. 그 공급을 하면서 금리도 3.3에서 3.25로 낮췄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곰곰이 생각했는데 중국이 지금 어렵다는 얘기겠죠. 유동성을 푼다는 중국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국면은 미국하고 협상이 바로바로 안 되니까 버티기 작전은 들어간 거죠. 돈을 풀면서 버티기 작전은 들어간 거니까 네. 중국은 어렵고 버티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고 완화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 여우 같은 미국이 그냥 오래 그냥 해줄게 이럴 거냐 하는 거죠. 이 딱 목줄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 위험하다는 거 이미 다 파악하고 있을 텐데. 네. 네. 그러니까 최대한 거를 끌어내려고 하면서 지금 시간 끌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망 고문은 계속 되는데 저희 그 한국 입장에서는 하여튼 무조건 타결돼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식시장은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수익 그 수출입 그러니까 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순수출 수준이 워낙에 큰 나라이고 네. 한국 주식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이 수출 관련 기업들은 절대적이에요. GDP보다 더 절대적이에요. 지금 대표가 반도체인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풀리면 한국은 계속 어려워지게 목줄을 중국보다 더 꽉 죄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외 개방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수와 인구나 이런 것들이 아직 작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제발 좀 풀려지기를 바라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요 정도로 정리하고 내일 다시 재밌는 펌팩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RP 금리를 4년 만에 아주 조금 내린 거죠. 아주 조금 그냥 내리는 신용 정도로 한 건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돼지고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이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물가가 많이 오르거든. 네. 근데 물가가 오르니까 뭐 이 물가도 잡아야 되니까 이 경기 부양적인 조치를 못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 같은 걸 준 거 아닌가. 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사실 유동성 공급에다 또 조금 있으면 대체로 금리도 좀 낮출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 니네들이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다오. 이런 시그널을 보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이렇게 정리하고요. 좀 일찍 가시려고 그런다. 아유 시간 다 됐어요. 오늘 늦게 시작했습니다. 아, 듣고 있나 보네. 빨리 가셨어. 자, 내일 재밌게 한번 해보시죠. 내가 우리가 또 재밌는 얘기 있어요. 출근해서 매매할 게 많아 지금. 바빠요. 바빠 바빠. 네, 지금 물 들어왔어. 네. 바쁘자. 아, 뭐 물이 너무 많이 들어. 아 물반 고기반이죠. 물이 들어온 게 아니고. 자 함께 해주신 네. 미치겠다. 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